남이 해놓은 문장을 보지 않고 내가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죽이되든 엉터리 빵터리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쓴 것처럼 끄어도 좋고요. 지금 누군가가 쓴 것처럼 형아 이것만 해도 그래. 자, 끄어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부를 때 끄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보통 여자가 오빠를 부를 때 끄끄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남자들끼리는 아 형님, 아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 중국에서의 아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아 딱 끄는 약간 흑사 애들이 부르는 거고, 형님 이렇게 부를 때는요 귀엽게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라오숑, 라오숑, 시옹띠다 시옹, 라오숑 이렇게 부르면 약간 흑사의 느낌 없이 그런 거 빼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고 하는 거랑 그 냅다 보고 외우는 거랑 틀려요. 라오숑, 아 그러면 끄거는 그냥 형, 오빠, 따끄는 흑사회, 라오숑까지 세 개를 건질 수 있잖아. 그냥 바로 본 것보다 라오숑, 형아, 형님아, 형님아 이런 거. 라오숑, 요즘 듣자 하니, 그러면 형님아 듣자 하니, 팅슈어 팅슈어 최근에 쭈에이진, 최근에 어벤져스2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알 필요 없어요. 후조우저 리엔멍 대박이래. 완전 대박이래 할 수 있어. 자, 듣자하니 요즘 이게 주어고요. 완전 대박이래.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대박이래. 팅슈어 쭈에이진 시옹아, 라오시옹아, 라오시옹아 쭈에이진 复仇者联盟完全火爆了对也好太火爆了我们一起去看吧푸링님写得很好太 너무 火爆了 완전 대박이래. 我们一起같이去看吧 우리 같이 가서 보자요. 老熊不是看上去比自己大陌生了吗 작은 토끼님은 그만 쓰시고요. 复仇者联盟 对 그게 어벤져스인데요.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는 복수자 연맹은 모르고 영웅연맹만 알면 되지. 영웅연맹은 LOL이에요. 자, 라오숑. 팅쇼어 쥐에진 어벤져스2 타이호바올러. 我们一起去看吧. 네이버 말은 똑똑한 번역 잘, 똑똑한 장문 잘하고 있습니다. 我们一起去看吧. 라고 물었어. 부인님 또 왔네. 이렇게 물었어. 적당히 왔다 갔다 해. 자, 그랬더니 눈치 없는 대호가 얘기합니다.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간다고? 나는 남자랑은 영화 안 봐. 다시 먼저 해볼게요. 아까 이거 했던 거고. 자,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간다고? 대호 좋아.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간다고?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아까 다 했어. 집에 와서 컴퓨터 켜지도 못함. 쏘리, 쏘리. 종수화잉니. 자, 종수화잉니. 양건아는 네, 라오숑 형님, 남자 사이가 상관 존칭이고요. 남자끼리 보지도 못함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간다고? 양건아는 양건아는 취칸 띠닝 양건아는 취칸 띠닝 가야 볼 수 있으니까 양건아는 취칸 띠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고민은요 한국인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요, 중국도 남자 둘이 영화를 뒷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바이두에 남자끼리 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 사람들도 지식인에다가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가는 게 되게 이상한 거냐고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两个男人一起去看电影是不是怪怪的呀?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이상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가고요. 两个男人去看电影大家怎么看?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중국도 똑같아. 양건아는 이렇게 하는 게 꽈꽈마 물어보고 가. 물어보고 가. 자, 성조는 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흥미가 있으면 다 외워줘요. 여러분들 롤 캐릭터 이름 진짜 더럽게 어려운데 한 번만 보고 외워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다 조금만 흥미를 가지고 하면요 롤 캐릭보다 외우기 쉬워요. 롤캐릭은 뭐 또 규칙도 없지만 그 얘네는 규칙이 있으니까. 진짜 어렵잖아. 뭐 아리 이런 거 쉬운데 막 되게 어려운 거 많잖아요. 나는 애쉬, 아리, 뭐 문도 두 글자짜리를 외워지는데 세 글자부터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외워지고, 막, 게임, 막, 무슨 도리는 다 외우면서, 왜 이거 못 외워요? 몹 이름 다 외우면서, 칼리스타 외우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롤 캐릭은 5,000개 외워야 돼요? 중국어는 2,000개만 외우면 모든 대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학생으로서, 그냥 한국인으로서. 요거 내가 지괄. 지괄 셔머. 就是 나, 양건아랑이 지칸 띠엔이에서 지괄 와. 지금 유학은 북경에서 했고요. 롤 캐릭 이렇게 많아요? 캐리 외워야지. 스킬 외워야지. 아이템 외워야지. 물약 외워야지. NPC 외워야지. 친구들 닉네임까지 외워야 돼. 친구 닉네임 다 외우면서. 왜, 왜 못 외워? 이거 왜 못 외워? 묘하게 설득력 있죠? 롤 하는 그 마음으로 재미있다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있고요. 문정아 중국어 안 들어봐서 뭔지 모르겠어요. 我跟男人不想看电影对. 근데 여기는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써있지 않고요. 나는 남자랑 영화 안 봐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랑 영화는 보지 않아. 我不要. 아 근데 보통 중국은요, 전치사가 우리말 어순 그대로.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我 남자랑 跟 나는 우리말 어순처럼 쓰세요. 나는 남자랑 我跟 나는 안 봐. 不看. 안 봐. 不看. 电影. 이렇게 쓰면 끝. 자, HSK 1급은 쪼렙이에요. 생초렙. 6급이 최고예요. 자, 我跟男人不看电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막 전치사 영어처럼 뭐 막 뭐 at Monday 이렇게 안 가도 돼. 그냥 앞에 우리말처럼 쓰면 돼요. 아, 너 여기 놀고뻑 들렀나 같아. 자, 我跟男人不看电影. 回家了没? 我跟男人不看电影 쓰면 되고요. 두 개 이어볼게요. 两个男人去看电影，我跟男人不看电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표현으로. 그래서 난 남자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아바타 본 후에 형은 극장을 안 가봤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대호쇼어. 대호쇼어. 그래서 아바타를 본 후에 안 가봤어 극장에. 선생님 자유롭지 않지. 그러니까 하지마. 열하지마. 열하실 분들은 좀 진득히 있어요. 자, 그래서 스오이데스요. 그래서 아바타를 본 이후에는 극장에 안 가봤어. 하우. 그래서 모두 쭉 써보세요. 所以 看 아판다. 아판다. 아판다 후. 아판다 이후. 아판다 후도可以. 아판다 후. 자, 아바타를 본 후에 극장에 안 가봤어. 소에카 아판다 후, 我不去电影. 이거는 안 가봤어. 사실은 안 가봤었지만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간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没去过가 없습니다. 뿌는 안 가! 안 먹어! 막 이런 거고요. 이건 사실 조건이 안 돼서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 메이를 쓰셔야 됩니다. 소이카 환다 이후 我没去过电影院. 자, 우리 지시엔처럼 44주 동안 안 빠지고 중국어 방송만 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얜 정말 방송만 봤거든요. 소이카 환다 이후 我没去过电影院. 완벽해. 우쭈쭈 우쭈쭈. 소이 워칸 환다 이후 就没去过看 电影, 没去过电影院, 很好. 극장에 안 가봤어. 所以, 好的好的, 写得好.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안 간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형, 제가 내일 쏠게요. 3D 영화로요. 됐죠?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아, 没去过가 좋습니다. 내일 제가 쏠게요. 그러면 내일 쓰고, 제가 쓰고, 쏜다 쓰면 끝이에요. 내일 제가 쏠게요. 다섯 글자. 对. 자,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마와야 조금 기다렸다가 채팅하세요. 兄弟야. 对, 兄弟야. 老兄.明天我请客. 내일 하나씩 쓰면 돼요. 중국어 진짜 개 쉬워요. 明天我请客. 이거는 쏜다란 단어만 알면 쓸 수 있어. 그리고 3D 영화. 저스트 3D 영화라고 써봐. 자, 저스트. 저스트 3D 영화를 써보세요. 저스트에 해당하는 부사를 넣어서 더 맛깔나게 써보세요. 자, 그냥 3D, 그냥 산디 디에닝으로 쓰면 맛이 안 나니까 산디 디에닝 앞에다가 한 글자만 붙이면 저스트 산디 디에닝이 돼. 후쿠베코님 맞아. 쪼 산디 디에닝. 쪼 산디 디에닝. 이렇게 쓰면 저스트 산디 디에닝으로
됐지? 만들어 볼게요. 되다, 뭐뭐 해도 된다. 되다는 문법 잘 몰라도 작문하실 수 있습니다. 작문하면서 문법 배우시는 거예요. 자, 됐다, 되다, 해도 된다. 하오바 또 맞고요. 하오바, 좋지? 하오바, 세 가지 쓸 수 있는데요. 하오바, 하오바, 됐지? 라고 묻는 거니까. 싱바, 됐지? 하나 더. 아직 안 나왔어. 하나 더.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해당하는 능원 동사가 있는데. 자, 싱바, 하오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可以吧, 돼. 可以吧, 可以吧.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미 되었지? 라고 쓰려면 可以了吧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可以了吧? 可以了吧? 다 됐죠? 내가 한 게 완료됐지? 可以了吧?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은 이렇게 많이 써요. 되게 난 처음 웃겼는데 오케이了吧? 이거 많이 써요. 약간 겁먹든 중국인 오케이了吧? 오케이了 오케이了吧? 오케이了 可以了吧? 可以了 行了吧? 行了 好了吧? 好了 오케이了吧? 오뺑 생각나네요. 오뺑 다시 봐도 웃겨. 明天我请客就3D电影 好吧? 行吧? 可以了吧? 이렇게 물어봤어. 됐지? 좋지? 알았지? 오케이지? 되게 깐죽거린다. 됐지? 좋지? 된거지? 오케이了吧? 오케이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마지막 답변으로 니에 니에 알겠습니다 만들 텐데요. 니에 니에 알겠습니다 만들 텐데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하올라 하올라 니에 니에 하올라 하올라. 그러니까 진짜 좋으면 하와 메원티 라고 했을 텐데요. 이게 니에 니에 느낌을 주려면 하올라 하올라 이렇게 쓰면 그만해 그만해 알겠으니까 그만해 너의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줘 이런 느낌으로 니에 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써보세요. 하올라 하올라 알겠습니다 써보세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하올라 하올라 그만 그만 하올라 하올라 네. 자, 알겠습니다. 知道了 知道了 이렇게 쓰면 니에 니에 알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니에 니에 아 하올라 하올라. 그래서 나는 그때 제가 왜 어기 외우는 거 몇 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가 있으면 我喜欢喝咖啡嘛 나 커피 좋아하잖아 마 이렇게 당연한 결과 얘기할 때 我是韩国人 마 나는 한국인이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어기 알려드리고 몇 개 했었잖아요. 그 중에 라는요 어떤 어기에 많이 쓰이냐면요 이럴 때 좀 많이 써요. 뭐 이거는 그냥 진짜 야매야. 완전 야매. 이거는 진짜 완전 야매인데요. 그냥 진짜 내가 그냥 공부했던 방법. 그래서 뭐 아까 마가 있으면 워스 한국어로 마. 나는 한국인이니까 마. 당연한 거 얘기할 때 마를 많이 쓰고 너 쓸 때는 뭐뭐 자나 해서 워슈에 중국어나 난 중국어잖아. 이렇게 외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라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방법인데 예를 들면 그냥 뭐뭐당 뭐뭐당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뭐뭐다 이런 식으로 알았다 알았다 뭐 알았다 알았다 아니면 뭐 스바나 스바라 이러면 재촉할 때도 이렇게 맛있어요. 스바나 스바라 스바나 스바라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뭐뭐한다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그냥 완전 야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본인만의 어기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인인 우리가 모든 어기를 다 이렇게 매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 알았다 가 졸라 졸라 간다 간다 뭐 이렇게 츠라 츠라 먹는다 먹는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라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있는데 막 되게 나열하는 것도 좋았어. 나열하는 거 아 나는야 그거야 我是个 한국人 이런 거 어떨 때 쓰냐면요 我喜欢中国菜啦 중국어菜啦 나열할 때 한국어菜啦 한국어菜啦 日本菜啦 이렇게 많이 써요. 뭐 막 이렇게 나열할 때 중국 음식이다 한국 음식이다 일본 음식이다 다 좋아한다 이렇게 뭔가 나열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쓰거든. 나만의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놔요. 그래서
라는 그냥 제 비슷한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암기 방법이고요. 뭐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매예요. 저거에서 약간 긍정적인 삶의 느낌이 나네요. 그쵸? 졸라 졸라 간다 간다 츠라 츠라 먹는다 먹는다 상크 상크라 상크라 서판당 서판당 뭐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그런 이렇게 안 하면 어기를 외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빠 이런 거 좀 깐죽거리면서 오케이라 빠 하고 빠 씩 빠 막 이렇게 한국어는 빠 이렇게 하면 또 좀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 워졸라 졸라 어 뭐야 좋아 남자가 쓰기엔 그거를 밖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공부할 때 쓰는 거지. 민발라 알았다 알았다 자야 표준하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아닌데 난 약간 남방 고인이 있는데 我的发音 不是很好 我的发音 不是标准的 不要跟不要学就是我的发音 不要学我的发音 그럼 쭉 한번 복습하고요. 쭉 문법 아 문법이 아니라 문장 복습하고요. 찬찬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들어갑니다. 先说,先说,老熊,听说最近复仇者联盟这部电影太火爆了,一起去看吧。 两个男人去看电影,我跟男人不看电影啊。 所以看阿凡达以后,我没去过电影院呢。 明天我请客,就3D电影,可以了吧。 那么,爆米花要大桶的。 可乐要大杯的, 没问题吧? 好了好了,知道了. 어, 이거 빠졌다. 이거 지금 할게요. 最后的一个.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완전 제목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팝콘은 큰 통으로, 콜라는 큰 컵으로, 문제 없지? 이거 이어서 할게요. 자, 판지막이 빡시겠다. 그러면 팝콘은 큰 통으로 콜라는 큰 컵으로 문제 없지? 이거 할게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아니야 다 먹었어 우리 오늘 핫도그 두 개랑 그거 치즈 팝콘 제일 큰 거 따통이랑 양배 컬러 我都 吃好了 吃光了 당연히 当然是之前他自己吃的 대만 발음이랑 비슷해요. 네, 죄송해요. 대만 발음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식사하러 가셨군요. 네, 먹고 잤어요. 배불러가지고. 먹고 배불러가지고 영화 시작하고 좀 많이 잤어요. 나머 그러면 爆米花 大同的 네, 爆米花要大同的 그리고 可乐 要 콜라는 뭐뭐로 주세요. 可乐是大杯的 很好 没问题吧 나보다 잘한다.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나머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국어로 쓸 때는요 나머도 맞는 말이지만 나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냥 많이 쓰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나 그러면 팝콘 爆米花 팝콘은 야오 따통 큰 아니 따통 아 따통 가봤는데 따통 네 이거 통아 在 哪里야 통 这不是 这个 没有啊? 大,这里 大桶,马桶的桶 자, 爆米花要大桶으로 주세요. 大桶的 그리고 콜라는 可乐要大杯的 까지 쓰셨구요. 자, 好了?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吧? 문제없지? 아까 뭐뭐하지? 이렇게 더써 하게 해봐. 약간 더써한 느낌으로 뭐뭐하지? 아까 뭐뭐봐? 네, 没问题吧? 오케이了吧? 行了吧? 好了吧? 이렇게 약간 더써하게 해야지 문제없지? 를 전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빠가 붙는 거야. 스 중국어른봐? 너 중국인이지? 이렇게 물어볼 때 行了吧? 네, 好了吧? 可以了吧? 然后呢? 行了吧? 오케이了吧? 没问题了吧? 다 돼. 好了吧? 이렇게 쓰면 好了吧? 다 됐지? 큰 걸로는 어떻게 써요? 그냥 따더 큰 것 따더 점점 따더 근데 양사가 있으니까 중국어라 중국인이다. 자, 큰 통으로 그래서 따통더 근데 혹은 그냥 이건 빠져도 괜찮긴 해. 큰 것으로 알아듣긴 하는데
양사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爆米花要大桶的 그리고 可乐要大杯的 그럼 중간 컵은 쫑杯 작은 컵은 小杯겠죠? 美色的 美色吧 괜찮겠지? 大的小的 那爆米花大桶的可乐要大杯的 好吧? 서울 반도체님 写得好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OK吧? 今天的课可以了吧? 行了吧? 没问题了